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어버이날에 들으면 더 애틋한 노래 GOD의 어머님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경진님이 순수하게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이 노래 어머님께 8번 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온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나 보네요. 밤에 하는 방송이 이렇게 좀 불리합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도 또 좋고 애틋한 노래죠. 배영 울지마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머니는 현찰이 좋다고 하셨어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떻게 효도를 잘 하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딱 벼락치기 효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벼락치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뭐 잘하는 게 좋다. 네, 뭐 저도 평소에 잘하는 게 없어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네요. 맞습니다. 어머니는 전골이 좋다고 하셨어 라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용돈, 근사한 식사, 안마기 이런 선물도 다 좋지만 전화 자주 들으시고 얼굴 자주 비추시고 뭐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니까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또 어버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어버이가 될 나이가 지나서 예. 자, 화요일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 함께하는 아재 판독기 날입니다. 윤태진 씨가 나와 계시고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샵 1077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배텐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피자 알볼로, 패스트 캠프, 난민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콜,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체리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바게트와 함께합니다.
혜진 누나, 저 이번에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공시생활하는 동안 배텐이 하루에 낙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아직 면접이 남긴 했지만 합격을 응원해 주세요. 네, 일단 필기 정말 축하드리고, 예. 어쨌든 면접이 남았다는 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는 좀 네, 긴장감을 유지하시고 네, 정말 잘 된 다음에 축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고 싶지만 네, 혹시 부정 탈 수 있으니까 네, 파이팅! 1527님, 성재형은 기념품 살 때 이건 누구 줘야지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선구매 후배치? 라고 했습니다. 아, 거의 저는 딱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네. 그 사람 얼굴이 그 선물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예. 그런 스타일이고요.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네. 거의 타율이 한 8을 구할 때가 되는데, 요번에 영국 갔다 왔을 땐 조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0041님, 형 날씨가 애매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팔 입을까요? 긴팔 입을까요? 저도 지금 반팔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왔는데,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낮에는 반팔. 저녁 무렵에는 살짝 얇은 거 걸치는 거. 제가 뭐 패션을 조언을 드려봤자 어차피 따라 할 것도 아니시잖아요. 예. 주영미님, 오양촌 씨 드라마 끝나고 잘 지내시나 궁금하네요. 드라마 끝나서 서운해. 이 얘기를 제가 한 사흘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기사도 많이 났던데. 오양촌 씨. 예. 똑같아요. 예. 아, 9798님, 지난주 금요일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너무 술이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했습니다. 예. 사랑니를 뽑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굉장히 고생한 분 이야기를 제가 한 두 분 정도를 들었는데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염증이 그게 다른 부위 염증이면 에, 술로 소독돼!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랑니는 염증이 예, 도지면 그 엄청 아프잖아요. 조심하시고. 아, 소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고요. 1880님, 방금 퇴근한 남자친구가 차에서 남자친구가 이 차에서 라디오를 들을 거예요. 아, 남자친구가 오늘부터 5월 내내 야근합니다. 김진원 오늘 수고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차단해 달라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요. 야근하신다니까 또 힘내시고 예 야근인데 그래도 밤새서 하시는 거 아니고 이 정도 퇴근하시는 거네요. 저보다 일찍 퇴근하셨네요. 수고하셨고 진원아 군대 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어버이날 뭐 하는 짓이냐고 어쩌라고라고 많이 오고 적폐 예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나이 마흔이 다 돼가지만 우리들 기억 속엔 여전히 한지붕 세 가족 귀염둥이 순돌이로 기억되는 배우 이건주 씨도 뜬금없이 소환되는 코너. 요즘 애들은 불타는 청춘 고정 출연자로 알지만 우리들 기억 속엔 영원한 X세대로 기억되는 구본승 씨도 갑툭튀 되는 코너. 오늘도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시작해볼까요? 아재 판독기. 나효녀 춘향, 나효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어버이날에 엄청난 선물을 하고 오셨다고? 아주 어머니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품목이 뭡니까? 일단 선물은 돈이었고요. 현찰? 네. 현찰이었는데 좀 현찰을 특별하게 꾸며서 드렸어요. 이렇게 돈 케이크라고. 돈 케이크. 네. 2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네. 제가 드렸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다음에는 돈 전골로 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어머니 전골 좋아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식사 다 같이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은 총님이 효녀미춘 SNS로 효행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올리셨어요? 네. 원래 이거 좀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했다. 아니 현찰 말고 다른 걸로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현찰로 드려봤어요. 예전에는 손편지로 끝냈었는데 네. 이번에는 엄마가 여행을 좀 가시거든요. 대만으로 또 같이 가기로 했고 그래서 어차피 가서 또 쓰실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아 네.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해봤어요. 보여주기식 효도 잘 받고요. 아
아, 관심, 아, 관종효도라고 하신 분 있고. 저 진짜 네. 살짝 저 약간 그 네. 관종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박재영 님이 저는 부모님 댁에 ATM기 놓아드렸어요. 라고 있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지금 만나십니까? 진지하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 능력, 보는 반응인데요? 능력자시네요. 자, 아무튼 대만남 누구냐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근데 엄마예요. 네, 엄마랑 같이 가족들이랑 외삼촌, 외숙모, 네. 네. 다 같이 갑니다. 아재 판도끼님이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에서 남이춘 옷 본 것 같다고 하시고 어? 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가 남이춘은 노래방에서 네. 뻐둥새 그 노래만 알고 계실 텐데 네.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 그 잭 니콜슨 나오는 아, 영화 영화 네. 김건모 씨 노래 아니고요. 네, 아무튼 병원에서 탈출한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남이춘 개량 한복인가요? 블라우스 봄 블라우스입니다. 네 구속 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 검진 룩. 네. 알겠습니다. 예쁘죠? 네네네. 자,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하필이면 또 배탄절이네요. 아, 네. 그 돈 케이크 기대하면 됩니까? 아유, 형편 넉넉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아, 저는 월급쟁이라서 프리랜서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수준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좀 뭐, 네. 작년에 제가 좀 깜짝 서프라이즈를 드렸었는데 표정 싹 굳으셨던 거. 아, 생강즙. 네. 동동생강. 네. 아, 그 박스 보고서는 네. 바로 이렇게 아, 인상, 제가 사실, 인상 살짝. 아, 저 굉장히 억울해요. 저는 인상 쓴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의미로 준 건지를 그 머릿속에서 서칭하는 중이었어요. 사실 저는 생각 좋죠. 목에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때 그 근데 그거를 그 영상이 이제 막 올라간 걸 네. 보고 다들 배성재 인성 최악이라고. 저 표정 싹 굳는 거 보라고. 공동 생각이 어때서? 그러니까요. 네. 대댕댕이 아웃이라고 질문 네. 있고 정글에서 봤던 표정이라고. 애벌레 먹었을 때. 저의 표정. 디폴트 표정이에요, 여러분. 디폴트 표정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생강이 없어서 좀 실망했다 오히려. 아, 예. 그때 그 채팅창에 1,000명이 넘는 모든 분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네. 네. 아 근데 제 표정 오해하는 분들은 어머니도 제 표정 오해하세요. 너 표정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아무 표정도 안 지었는데 그런 시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배탄절 때는 생일 축하 노래로. 대신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은 표정 굳은 거예요. 네, 지금은 표정 약간 발효되고 있는 표정이고요. 숙성되고 네, 지금 굉장히 묵은지처럼 네. 굳어가는 표정입니다. 노래는 사양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재 판독기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이거 알면 아재 나 지난주에 너무 많은 제보가 와서 한 주 더 가게 됐죠.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입니다. 네네. 추억의 스타가 한창 잘 나갈 때 어디서 뭐 하다가 어떻게 목격을 했는지 추억의 스타의 목격담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는 두피 헤어 관리 세트를 드립니다. 네, 추억의 물건 토크는 잠시 후 2부에서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아재의 본능 퀴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퀴즈인가요? 오늘은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추억의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의 한 코너기도 했던 그리운 어머니 삽입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이어지는 노래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들어보시죠. 엄마가 고프 때 무대.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엄마 거실에 있는데 보고 싶다고. 나가서 보세요. 문 여세요. 문 여세요.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문 닫아놓고 컴퓨터 하죠. 이불 밖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겨요. 네. 자, 네. 아빠는 그저 힘만 낼 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빠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자, 아무튼 그
어머니 거실에 무대. 계십니다. 아, 네. 베개는. 네. 네. 우정의 무대의 코너였던 그리운 어머니 코너 삽입곡인 동명의 노래인데요. 네. 보고도 싶고요. 땡땡땡땡땡땡 그리운 내 어머니. 여기 들어갈 이 땡땡땡땡땡땡 여섯 글자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두피 헤어 관리 세트 드립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많이들 보내고 계십니다. 네. 70년대 활동한 가족 그룹 사운드 작은 별이 발표한 노래인데요. 우정의 무대에 쓰이면서 동네 어린이들이 다 부르고 다녔어요. 맞아요. 예. 네.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다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생 막내 작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고.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에? 정말요? 네. 네네. 거짓말.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보고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우정의 무대를 모르신다고요? 아니 프로그램은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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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데없는 어세를 부렸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7173님 정답 안고도 싶고요. 정답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답 전골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노래가 나오면 굉장히 숙연해지고 슬퍼지고 그 군인이라는 존재가 안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 푹 찌르기 때문에 네.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되게 반짝이지 않나요? 뭐가요? 그 그리운 그 감정과 네.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하는 그 감정이 반짝인다는 게 뭐예요? 반짝. 갓 그냥 순간에. 잠깐이다? 네. 아. 제 동생이 살짝 그랬거든요. 아, 본인은 잘하는데 동생이 못한다? 아니. 군대를 딱 갔었는데, 네. 막 구구절절이 막 편지가 엄청 왔었어요. 그래서, 본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동생이 정신이 차린 것 같다. 그랬는데, 제재하고 나와서는 똑같이 다시, 네, 원래 본인을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 유효기간이 한 2주 됩니다. 아, 네, 기대하면 2주 정도, 네. 증발이 빨리 돼요. 그 마인드가. 네. 예. 그리고 보통 피크가 일병휴가 때. 정말 그 14박 15일 나오면 정말 나 제대만 하면 진짜 세상을 들어 옮기고 부모님을 정말 효도하고 네, 정말 잘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네. 아, 제대하면 2주 걸리고요. 아, 윤태호 군 잘해보자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지금.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윤태호라고 네. 하신 분 있고요. 네. 학점 피크는 저녁 직후라고. 그건 맞죠. 학점만 올라가요 군대 갔다 오면. 네. 아, 의헝님이 엄마가 보고플 땐 빨간 립스틱 신문이 있습니다. 이건 불러주시겠어요? 이거 뭐 엄마가 보고플 땐 이거 이 노래 아닌가요? 괜한 건 있겠네. 뭘 부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네. 노래가 이어지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자, 아무튼 오늘의 아재 퀴즈 우정의 무대 코너 자 그리운 어머니 삽입곡을 드렸는데요. 보고도 싶고요. 땡땡땡땡땡땡 예, 그 부분에 들어갈 여섯 글자를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아, 어버이날을 맞아서 불효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최성빈 사랑하는 어머님께
네. 어버이날에 왜 이런 노래 트냐고 하신 분 있고,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가사를 듣고 보내신 분 있습니다. 와, 가사가 진짜 특이해요. 네. 근데 사실 이 불효를 계속 부르짖는 것 자체가, 네, 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스윗 불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스윗. 네.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정답은 울고도 싶고요.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202-7859-9535-3083 김성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고파 듣고 2부에 뵙죠. 시작한 커리어 배성재 시크함 배성재 말투 중계석에 있을 때 느낄 배성재 기분 배성재로 살아봤으면 딱 1분만이라도는 메리츠 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자주 하는 떼오기 치료 개수도 제한 없이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현재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기온도 서울의 1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은 상태고요. 포근했던 한낮에 비해서도 기온차가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입니다. 네. 네, 이 추억의 스타 알면 아재다.
자, 여러분이 보내신 제보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5828님. 90년대 압구정동 모 카페에서 신승우 씨를 봤어요. 그때 진짜 최고 잘 나갔을 때라 대놓고 구경 중이었는데 먼저 사인해줄까? 하면서 먼저 말 걸어주셔서 사인을 받았죠. 머리가 좀 크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정말 멋지고 고마웠습니다. 사인은 갑으로 보관 중입니다. 90년대에 신승우 씨 사인이면 진짜 갑오네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셨던. 네. 발라드의 황제. 네. 먼저 또 딱 사인해줄까? 라고 해주시고. 근데 그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인해주세요 하고 오면 해드리면 되는데 보통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먼저 뭐 말문을 트여주시는 네. 거군요. 저는 그럴 때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군대에서 배운 그 전화예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만약에 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열어주시나요? 열어드리죠. 네. 아 그냥요 이러면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아 채팅창에 직원이냐고 있습니다. 아 청경으로 일하셨나요? 질문 있고. 아 배성재 웨이터인가요? 질문이. 뭘 도와드릴까요? 자, 아무튼 신승우 씨. 정말 네 좋은 노래들 많았습니다. 네. 네 지금. 자, 다음요. 염상윤님, 집 근처에서 순풍산 부인과 촬영 장면 몇 번 봤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송혜교 씨 봤는데 비 오는 장면이라 촬영 장소에만 물 뿌리고 있었던 기억이 그때도 엄청 아름다우셨겠죠? 아, 최고였죠. 순풍산 부인과 송혜교 씨. 네. 자, 아무튼 그 비 오는 장면 같은 거 이제 보통 촬영할 때 그 드라마나 뭐 이런 시트콤 이런 데는 물 뿌리는 거 네. 굉장히 좀 신기한 장면이긴 해요. 웃기잖아요. 네. 화면으로 보면 모르는데 그 거기를 보고 있으면 웃깁니다. 네. 네. 다음요. 2717님. 전 서울예대 학생인데요. 신입생 때 학교 가면 차태현 씨가 맨날 족구하고 있었어요. 저 선배는 연예인인데 집에 안 가고 뭐하냐라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공주로 다녔던 슬픈 기억이. 밥은 늘 사주셨어요. 그래요? 서울예대 학생이시면 지금은 졸업을 하셨을라나? 그렇군요. 네. 저희 형도 여기 출신이고 오~ 네. 족구를 뭐 학생들은 많이 하죠 그리고 네. 그 프로그램에서 족구 엄청 잘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그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그럽니다. 못하는 게 없으시고 네. 다음요. 박무호님 1997년 군제대를 하고 그해 겨울 12월경 강원도 어느 지역 눈꽃축제에서 폭죽쇼를 세팅하기 위해 갔을 때 축하 공연을 하러 온 유피를 보았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멤버들이 매우 지쳐 보여서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네. 오가는데 일단 멀잖아요. 네. 네. 오가는데 많이 지쳤을 겁니다. 네. 하여튼 공연을 아주 화끈하게 하는 또 유피 아니겠습니까? 네. 97년에 군제대했으면은 지금은 저보다 형일 것 같고요. 훨씬 형인 것 같고요. 다음은요. 이상기님. 2004년인가 부산 서면에 있는 큰 오락실 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요. 테크노 골리앗으로 인기였던 최웅만 씨가 좀 난처한 표정으로 계셨어요. 워낙 키가 크시니 몇십 미터 밖에서도 잘 보이고 특히 남학생 팬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신기해서 다들 배디도 이렇게 나와있으면 주변으로 막 사람들 모이나요? 아니 뭐 딱히 그래요? 네. 축구장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축구장 가면 그런 경우들 있죠. 네. 남학생들이 되게 네. 그러니까요. 거의 남학생입니다. 네. 네. 아 남고생들이 형 백허그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아니 얼른 갈래? 네. 얘기하고 전 최용만 씨 경기를 가서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그런 모습 링 위에 있는 모습은 올려다본 적이 있어도 진짜 크시더라고요. 예. 다음은요. 김성환님. 제가 국민학생이던 시절 동네에 솔리드 숙소가 있었는데요.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 옆 지팡이를 들고 동네 마실 나가는 편한 차림에 양손엔 세탁물을 가득 들고 세탁소를 가시던 그분 이준 씨를 목격했습니다. 최근 솔리드가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새삼 그때 생각이. 그러니까 재결합했다고 들었어요. 국민학생이라고 일단 하시니까 바로 아재 되셨고요. 네. 김성환님. 지팡이를 들고 동네 마실나가는. 네. 여기서 한마디. 마실은 그 정확한 표준어가 아닙니다. 예, 정말 특이한 표현인데 네. 마을이에요. 마을. 아. 밤마실 가자 얘나 밤마을 가자. 가자. 예. 네. 거의 안 쓰이죠. 네. 예. 저만 얘기했고요. 네. 알고나 계시라고요. 네.
네, 채팅창에 또또또 네. 라고 쓰고 있고요. 다음은요. 박진세님. 아, 마실 표시는 인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 배디도 틀릴 때가 있군요. 아, 국립국어원 빌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배구력이라고. 아 그래요? 언제 인정됐지? 저한테 좀 알림 좀 해주시지. 죄송하고요. 네, 어. 마을이란 말이 있다는 거는. 네. 네. 아, 코 박고 나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네. 다음이요. 아, 어, 박진세님. 아, 저도 솔레드 숙소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꼬꼬마 시절이었지만, 김조한 씨가 모자 푹 눌러 쓰고 어딘가로 가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은 김조한 씨가 약간 귀여운 이미지인데, 그때는 포스가 잘잘 흐르셨어요. 아, 그때도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그때 막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수염 나는 그런 진지한 표정인데 막 벌 새우 그런 모습들 전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언어로는 아니고 한국말을 네. 잘 정확하게 네.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귀엽게 느껴졌던. 그러니까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벌 새우 그러니까 힘드세요? 그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자. 류형배님, 때는 98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열기가 불타고 있던 97년 하석주 선수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자 프랑스로! 라고 외치고 1,000원짜리의 사인도 받았네요. 이듬해 밤잠 설치며 본 1차전 멕시코전 기적같은 선제골의 주인공이 하석주 선수였죠. 하지만 3분 뒤 엉엉 하고 네. 가린시아 클럽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예. 나의 왼발. 네. 아, 슬픈 기억이에요. 예. 아무튼, 돈에 사인해도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안 쓰고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가요? 네. 아무튼. 다음은요? 이원주님.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생이던 1999년 종이접기 김영만 아저씨께서 제가 다니던 천안시 성안읍 초등학교에서 특강 같은 걸 하셨어요. 사인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아쉽게 사인은 이사 오면서 잃어버리셨다고. 크, 이건 보관하셨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 마리텔 보면서 더 속상하셨겠네요. 그리고요. 1717님. 흐린 기억 속에 그대로 한창 떴을 때 현진영 씨가 대구로 지방 행사 왔는데 저랑 같이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저 6학년 때였는데 복장 가슴에 큰 X자 그려져 있는 후드티 아니었으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아, 은근히 이 복장을 다 갖추고 계시면은 눈에 확 띄는데 네. 또 은근히 얼굴만 보면은 또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인상이기도 합니다. 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0192님. 94년도였나? 고깃집에서 밥 먹는데 연세대 농구팀이 우르르르 들어와서 밥 먹었습니다. 그중에 우지원 씨. 아하.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었어요. 그렇죠. 트레이닝복 입어서 무릎이 튀어나왔는데도 완전 잘생겨서 사인 받았는데 고깃집에 두고 왔다고 사인을. 아 그걸 네. 놓고 오셨군요. 네. 아, 지금도 진짜 멋있으세요. 네. 킹지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대단합니다. 다음은요? 이준희님. 배디, 재미없어요? 네? 아, 재밌어요. 예. 그래요? 네. 이준희님. 아, 제가 이렇게 그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아니, 추억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네. 아, 이게 제가 본 목격담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재미없을 때 하는 그 리액션이 나오고 아, 성재형 앞에서 잘생긴 남자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불편하네요. 네. 다음 분으로 가볼까요? 이준희님. 전 몇 년 전에 밥 먹다가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신문선 해설위원이셨던 배디도 이런 경험 당한 적 있나요? 아, 앞접 씻어주세요. 네. 아, 저는 그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데 네. 신문선 해설위원 목소리는 정말 특이하다. 정말 특별한 목소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디도 아 고기 짜요. 네. 이제 배디가 공감할 수 있는 거 하나 나왔다고. 아 고기예요. 예. 아 안윤상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아 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이거 정말 너무 흔한... 갑자기 신나하셔서 네. 아, 잘생긴 남자 거 다 빼주시고. 네. 예. 3288님, 이경규 아저씨가 한창 눈 돌리고 양심 냉장고 나눠줄 때 같이 찍은 사진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진에서도 눈 돌리고 계셨어요. 사랑해요, 경규홍. 손석희 앵커 아닌가요?
너무 비슷한데 이미지가? 비슷하네요. 아, 정장을 입고 앵커처럼 네. 안경 끼고 머리 스타일 똑같고 네. 카메라를 방송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손석희 앵커 같습니다. 아. 아, 양심냉장고 정말 옛날 일이죠. 네. 예. 그리고요. 5919님, 방배동에 친척집 갔다가 밤 12시 넘어서였나? 엄마랑 24시 슈퍼에 잠깐 들렀는데 누가 벙거지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힙합 바지를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애들은 옷을 왜 저 모양으로 입고 다니냐 해가지고 공감해서 쳐다봤는데 헐, 장우혁 오빠였어요! H.O.T.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했는데요? 전 장우혁이요. 아, 그래요? 네. 왜? 춤을 진짜 잘 췄거든요. 또. 춤만으로? 춤만으로도 진짜 무용가 무대에서 혼 장우혁 씨밖에 안 보여요 정말로. 네, 얼마 전에 H.O.T. 분들 그 콘서트 막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 변하지 않는 춤 실력에 대단하다 하면서. 아, 채팅창에 배디 재미 없어요? 아, 배디 한숨 자고 남이 춤이 그냥 진행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재미 없어요? 네네. 자, 다음 0408님 거. 네, 지드래곤이 꼬마 룰라로만 좀 유명하고 데뷔 전일 때 저희 사촌 형네 옆집이 지디 할머니 댁이라서 사촌 형이랑 자주 놀고 친했대요. 지금껏 제 평생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지디 군대 동기들한테 밀릴 듯 하셨습니다. 그렇죠. 군대를 지디랑 같이 복무하게 되면 이거는 평생 전우잖아요, 전우. 자랑거리죠. 네. 근데 이때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했네요. 엄청 귀여워요. 꼬마 룰라 머리. 네. 똑같습니다. 같이 놀고 친했다. 크, 그런 얘기 있군요. 네. 제 친구들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겠죠? 다음은요. 1001님. 전 10년 전에 알바하다가 양현석 씨 본 적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사했는데 인사 받아주셔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얼굴 되게 작으시고 고양이 가필드 닮으셨어요. 가필드. 웃는 게 입이 엄청 크셔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양 사장님 이렇게 더 유명하지만 네. 저는 또 서태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창 좋아할 때 그 제가 살던 동네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다 뭐 이런 정보가 흘러가지고 그 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네. 항상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나왔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다닌 데도 아닌데 집 앞에 있으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 양현석 씨 얼굴부터 떠올라요. 아, 그래요? 그 초등학교. 네. 1120님. 전 지성 씨 본 적 있어요. 드라마 올인으로 이름 알렸을 때인데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심상치 않은 비주얼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봤는데 목소리를 듣고 확신하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지성 씨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네.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한결같은 이미지. 그리고 너무 선하시고 인성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느낌이 이 굉장히 전혀 변하지 않고. 네. 아 진짜. 네. 멋있습니다. 아 박지성 얘기인가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윗송빠레 아니고요. 네. 그냥 지성 씨. 네. 배우 지성 씨입니다. 네네네. 그리고요. 6482님 션 아내분인 배우 정혜영 씨 아시죠? 요새는 슈돌 통해서만 뵐 수 있지만 알바하던 빵집 단골이셨는데 진짜 진짜 미인이시고 친절하셔서 눈 마주치며 공 라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안경 안 끼시나요? 아, 그렇게 진짜 실물이 네. 진짜 그 실물 보면 진짜 우와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맞아. 그 중에 하나가 정희영 씨. 좀 김태희 씨도 한번 꼭 실물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김태희 씨. 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습니다. 얼마나 예쁠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실물 본 그 슈퍼스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950님 천정명 군대에서 자대 배치 전에 천정명 씨 봤어요. 그 외 프로축구 선수도 있어서 같이 축구했습니다. 천정명 씨는 축구 못했어요. 아 그래요? 축구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진짜. 프로축구 선수가 있어서 아마 좀 못해 보인 상대적인 거 아닌가. 진짜. 맞아요. 그렇군요. 군대 축구 얘기할 거 제가 갑자기 텐션이 올라갔다고. 아 성재형 방송 그만 망쳐라고 하신 분인데. 자, 티나죠, 배디. 재미없어 하는 거. 있어요. 8977님, 전 어릴 때 홍콩으로 가족 여행 간 적 있는데 만두집에서 엄정화? 임청화. 엄정. 이거 어떻게? 임청화님 죄송해요. 누군지 압니다, 저. 네.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를 당기고 있는 와중에 네 임청아 누님 본 적 있어요. 만두 먹다 괴성을 지르며 달려가서 안 되는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사인해달라고 조르는데 털털하게 사인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참고로 네. 24년 전 7살 때 일이고요. 지금은 31살입니다. 네. 네. 24년 전? 네. 그러면 동방불패 시절 아닐까요? 계산상? 네. 네. 아, 노한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엄정화 동방불패 출연했나요? 그러신 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청아 누님. 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홍콩 영화가 한때 아, 80, 90년대 우리나라 휩쓸었었잖아요. 네, 네. 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고. 아, 외국 스타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외국 스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저번에 리우 올림픽을 갔을 때. 네. 물론 이제 축구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걸 워낙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호마리우라는 선수 출신, 지금은 정치인이 돼 있는데 브라질에 모르세요? 네. 아, 네. 94년 월드컵 그 아~ 우승 주역 호마리우. 아~ 호마리우를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엄청 반가우셨겠네요.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호마리우다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속으로만 얘기하고 같이 갔던 장지현 해설위원이랑 김태형 마스크맨 네. 해설위원이랑 같이 속닥속닥은 호마리오 그랬는데 아, 정말 용감하게 장지현 해설위원이 그로 가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 했는데 흔쾌히 그래서 저도 찍고 그분이 그 정치인인데 네. 어떤 정치하고 계신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남이춘 재미없죠? 저 형 또 본인 얘기는 텐션 올라간다고 남이춘 안면 근육 억지로 쓰는 준. 아니요. 남이춘 드르렁 드르렁. 자, 다음요. 최우준님. 저희 아버지 골프 치시고 술 한잔 하시다가 최부람님을 만나셔서 모자에 급하게 사인 받아 오셨습니다. 항상 월땡콘만 사오셨는데 그날은 어깨에 힘이 빡. 오. 그렇군요. 네. 네. 6471님 오재미 씨랑 10년 전에 같은 아파트 살았습니다. TV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아이들에게 엄격한 아버지여서 놀랐네요. 아 그런 분들 근데 있어요. 이게 방송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웃기고 막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옛날에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되게 놀랬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뭐 친구 이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정겨워한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변석영님. 재수할 때 즐겨 듣던 노래가 SES가 당시 막 발표했었던 달리기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대구 동성로에 SES가 게릴라 콘서트 홍보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재수학원 앞으로 왔었어요. 그때 유진, 바다 누나가 있던 트럭으로 달려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했었는데 참 옛날 일이네요. 그렇군요. 참. 이게 벌써 SES가 추억의 그 소환이 되는 건가요?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다음은요. 2509님.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제가 중학생 때인데 러브하우스 촬영했던 허영란 씨 본 적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지나쳤는데 머리도 정말 작고 태어나서 처음 본 연예인이라 그런지 그 미모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정말 예뻤어요. 그렇군요. 네. 네. 여자 그래요. 채팅창에 재미없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허가로사 아주 공감을 하려고 했는데 왜 문자를 지워버렸어요. 네. 자 다음은요. 네 9669님 친척집의 바르셀로나의 영웅 메시 말고 메시. 네 메시 말고 황영조 선수 놀러왔대서 구경 갔습니다. 지금도 집에 사인 10장 있어요. 거의 연느님급이 인기였는데 95년도였습니다 네 황영조 선수는 그 저희 방송에서 해설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보면 똑같습니다 이미지가 아. 정말 똑같고요. 그 약간 그 막 네. 불타는 그런 느낌. 느낌. 예. 네. 딱 보면은 그 뒤에서 불이 타고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스포츠 얘기는 제가 흥분하네요. 네. 몬주익의 영웅. 네 다음요. 5574님. 전 유독 과요. 95년도 대만공항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몰리길래 누군가 봤는데 유독 하더군요. 근데 면세점 구경하는데 유덕화 씨가 또 지나가길래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중2 때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덕화 씨가 나이가 얼마나 되실까요? 50대시겠죠? 네. 좀 지긋해지셨죠. 대단한 그
홍콩의 별이었는데. 아, 이덕화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부탁해요. 네, 다음은요. 김현성님. 중학교 때 왕조연 씨가 대구를 첫 방문했다고 해서 친구와 학교 조퇴하고 왕조연 씨 보러 갔었습니다. 정말 얼굴 주변으로 흰 광채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오셨을까요? 저희 형이 알았으면 100% 갔습니다. 아, 그거. 팬이셨군요. 네, 저희 형이 어디 공개된지 모르겠는데 천녀유혼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를 아마 고등학생 때 극장에서만 아마 거의 100번 가까이 보지 않았어요. 왕주현 씨 때문에요? 네. 와.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대배우.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그때는 어렸는데 커서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다. 아, 네. 형이 아, 사명감을 갖고 보러 갔나요?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레몬민트님. 어느 날 외근하다 사무실 돌아왔더니 이상한 사람이 핸드폰을 하며 커피 마시고 있어서 누구야? 했더니 배성재였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디죠?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사람. 워낙 여기저기 커피 마셔서. 광고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아재판독기 남이춘 윤태진 씨와 오늘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자, 제일 재밌었던 공감 토크. 자, 어떤 제보였나요? 하석주 선수 제보해주셨던 류형배님, 또 우지원 선수 제보해준 0192님, 축구 못하는 천정명 제보하신 5950님, 왕조연과 오재미 제보해준 김현성님, 그리고 6471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과즙미추님이, 어디서 코 큰 사람이 커피 마시면 배드라고 보면 됨, 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니까요. 네. 네, 많이 목격되실 겁니다.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바꿔야겠네요. 또 다음 주 주제도 한 번 더 할까요, 베디? 네, 좀 괜찮아요. 재밌어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엄청 즐거워 하셨잖아요. 네. 아, 이거 제가 목격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음 주는 요즘 애들은 상상 못할 이거 겪어봤으면 아재다입니다. 아, 요거 할 말 많겠다. 주 6일 등교해봤으면 아재다. 오전반, 오후반 겪어봤으면 아재다. 아... 군대에 30개월 다녀왔으면 아재다. 여학생들 귀밑 3cm 안 지켜서 가위로 머리 잘려봤다 등등. 뭐 지금은 참 살기 편해졌는데 예전엔 네. 상상도 못했던 일들 어떤 게 있는지 화요일 게시판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다음 주 꼰대 특집인가요? 아, 배성재 특집이냐고 하셨는데. 나 때는 말이야. 네. 아니, 토요일 4교시는 기본 아닙니까? 어, 맞아. 토요일 4시간은 저도, 듣고 와야 돼요. 어, 저도 4교시까지 네. 했었는데. 주 5일 하니까 공부가 좀 떨어지, 시간이 없네요. 네. 자, 아무튼 화요일 게시판으로 여러분 많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 제보해주셨던 분들 중에 있던 신승훈 씨의 노래를 끝곡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인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그 후로 오랫동안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